아유, 세상에, 여기 좀 보세요. 깍지가. 진짜. 이 하엽을 정리해줘도 그렇고, 야, 이 깍지가 출몰하니까요. 엄청납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아유. 요 깍지예요, 여기. 아이고. 보세요, 이런데요. 하엽에. 예, 붙여서. 이렇게 그 퐁퐁을 쳐도요, 이런 아이는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 뽑았어요, 제가 지금. 씻어가지고 말려서 다시 심으려고요. 여기 보세요. 요런 게다 깍지예요. 건드리면 탁 떨어집니다. 요 아래로 여기로 떨어졌어요. 지금 요렇게요. 이렇게, 요 보세요. 기어가죠? 여기요. 기어갑니다요. 아유, 세상에.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실하고 좋아요. 뿌리 이렇게 내렸습니다. 이쪽 아이도 보세요. 대단하죠? 이게 흙 상태는 이렇습니다. 요 당시에는 제가 심을 때이 녹소토하고 펄라이트를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심었죠? 이렇게 보시면은요. 녹소토. 이게 녹소토가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됩니다. 뿌리 발달한 거죠, 보세요. 이렇게. 와, 이렇게 발달해서 얼굴이 이렇게 컸는데요. 완전히 습격을 받아갖고 제가 이게 다 분리했습니다. 이렇게. 여기에도 보니까요. 여기 좀 보세요. 이렇게 많이 생긴 아이는요. 이 하엽도 많고 이런 아이들은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. 퐁퐁으로 이게 방제가 어려워요. 너무 많이 쳐야 되니까요. 이렇게 보세요.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세요. 이제 요런 아이들은 요 보세요. 움직이죠? 여기. 아이고. 움직이죠, 막. 이렇게 움직인 아이들은 할 수가 없고요. 이렇게 다 뽑아서 하엽을 정리하신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. 이렇게 담궈야 됩니다. 이렇게 담그면 이 아이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도나 담궈둡니다. 이렇게 해서 합니다. 지금 저쪽에 또한 접시 또 씻어놨고요. 배추. 아유, 참나, 정말. 이렇게 씻어놨고요. 이 아이가, 아이고, 세상에, 이거 좀 보세요. 전 이렇게 생기는 거 처음 봤어요. 이거 좀 보세요. 아닌 게 아니라 또 이쪽 가봤어요. 그랬더니 또 이거 좀 보세요. 여기. 기어가죠? 이렇게. 야, 이뭐 이렇게 많이 생길까? 이거 좀 보세요.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졌어요. 또 뽑아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. 아우 뭐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생깁니다. 이거 좀 보세요. 뽑아가지고요, 씻어가지고 다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. 이런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. 이야, 이게 싱싱하다가도요, 이 깍지가 생기면 아이가 대부분 안 좋아집니다. 시들시들해집니다. 벌써 이렇게 깍지 공격을 받으면 이 아이가요. 이러다가 그냥 푹, 그 다음날 되면 푹싹 삭죠? 아이고, 세상에 나와, 만상에 나와, 이게 도대체가. 예? 이거 좀 보세요. 이게 뭔 일이래요, 이렇게 해요. 예. 아이고, 참. 기도 안 찹니다요.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씻어야 됩니다. 뽑아갖고, 씻어갖고, 이거 보세요. 기어다니죠? 이렇게. 이래가지고, 씻어가지고요. 이렇게 담궈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야, 진짜 깍지 때문에. 아유, 미쳐버리겠습니다요.